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절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지금 시간이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6시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은 상태인데 어떤 유튜브에서 한 분이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남기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은 뭐냐면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그 K-실드를 준비를 할때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일주일 단위, 2주 단위, 이렇게 단기적인 그런 주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준비를 할때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또 앞으로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좀더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할때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요 영상들 제가 항상 만드는 영상들은 제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많은 사람들, 많은 선배들의 좀 조언을 얻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실무자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우선 단기적인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교육을 할 때, 그다음에 저희 모예킹 실무 과정들을 생들한테도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것들은 최신 동향에 맞는 공격 원리를 분석하는 이제 보고서들이에요. 최신 동향에 맞는 공격 원리라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웹사이트 뉴스나 뭐 데일리시큐 같은 데 이렇게 그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보면은 자세한 정보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떤 공격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CV 우리가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그런 사이트죠. 그 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CV 값들이 나오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공격 코드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스플로이트 DB라는 사이트에 만약 공개가 되어 있으면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이스플로이트 DB라는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모든 공격 코드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코드들만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 여기에서 공개된 것은 그나마 이것을 찾은 사용자가 이제 거기에 벤더사에 패치를 요청을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난 이런 공격 코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그나마 괜찮은 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안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지, 그 밖에 이제 블랙마켓이나 그런 데서 돌아다니는 그런 공격 코드 같은 경우나 실제 일부 개인 사용자들이 만든 공격 코드는 더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스플로이트 DB, 데이터베이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격 형태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웹 해킹을 공부했을 수도 있고 모바일 해킹을 공부할 수도 있고 뭐 리버싱이나 아니면 그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이나 뭐 다양한 분야들을 뭐 이렇게 동아리나 그런 데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 안에서 찾아내시는 것이 좋죠. 지금 현재는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찾아내셔야지 여러분들이 전혀 알고 있지 않은 분야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외로 만약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웹패킹에는 뭐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취약점 여러 가지들의 형태의 공격 형태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여기서 이제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걸 찾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내셔야겠죠. 그래서 뭐 젠키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특히 저는 이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워드프레스라는 것은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설치가 되는데 그 다양한 플러그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들의 공격 코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취약점이 많다는 것이죠. 취약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한 플랫폼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공격을 이제 시연을 할 수가 있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웹패킹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은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보고서를 쓸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 보시면은 돼요. 그 다음에 더 쉬운 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뜨고 있는데 요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얘네들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검색하지 않고도요, 이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공격 코드를 시연을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어떻게 찾냐? 거기에 사이트에 가든지 구글을 검색을 해서 그 버전들을 찾아가지고 그 분석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은 바로 실습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결과 보고서를 냈냐면은, 제가 앞에서 이제 PPT에서 나왔듯이 1주 단위, 2주 단위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주제로 선정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력서에 제출을 할 때 내가 이런 공부를 했다라고 계속 말해봤자죠. 말해봤자 거기에선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결과물을 작성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디에 공개됐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아니면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면접관들한테 이렇게 프린터물로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아니면 별도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좋은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CPTF에 어디 참여를 했다, 뭐를 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저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책으로, 전자책으로 좀 많이 내줬습니다. 제가 이제 전자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제가 나왔던 같이 공부했던 것들은 웬만큼은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 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출판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기스텍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파치 스트럭처 관련된 것들, 바로 이런 것들 2017년도에 이제 썼거나 2018년도에 썼던 것들인 거나 뭐 그런 것들인데, 실제 기스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9년도에 나왔던 그런 취약점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최신 동향에 맞게 이런 공격 코드를 분석을 했는데, 이 공격 코드를 분석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일주일, 그 다음에 책으로 이제 제가 만약 책을 그 출판을 한다면은 이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려요. 물론 이제 종이책으로 출판을 한다면은 이야기는 더 달라집니다. 뭐 적어도 3개월 이상, 아니면 길게는 1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두꺼운 이제 뭐 600페이지, 700페이지 정도의 종이책으로 낼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것이고요.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단기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주일 단위로 냈던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있는 것들 다 그렇죠. 무료로 나올 수 있는 것, 젠키스 뭐 활용한 웹 취약점 점검 관리도 약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에 걸렸던 그런 사례인 것이고요. 제가 썼던 이런 쇼단 서비스 활용한 보안 위협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이게 한 60에서 70페이지 정도 썼는데, 이것도 딱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다. 요게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 결과물을 나타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만약 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워드프레스의 유형별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사례들을 다 모아 가지고 어떤 사례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보호기법들이 어떤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위 취약점들은 어떤 것을 우회를 했다, 뭐 이렇게 조금 더 주제들을 더 이제 한 주제를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로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이제 뭐 팀 프로젝트, 팀원들과 같이 모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역시 아침이라 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취약한 사이트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이렇게 뭐 이렇게 시나리오 모의킹 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고, 아니면은 취약하게 이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자신들의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공격을 해봐라, 아니면 여러 가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공격을 한번 해봐라, 이러한 그런 테스트 데모 사이트라고 하죠.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 서비스도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벌런웹.com, 이게 취약점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래서 블록외점.com 사이트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요거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린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아쿠레틱스라는 웹 자동화 스캔 도구예요. 실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래에 다양한 환경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데모 사이트고요. 여러 자기들이 제품을 냈던 그러한 도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셨다면은 이제 웹패킹 그런 기법들을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테스트했던 그러한 뭐 국내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구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분석하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속도를, 만약 여러분들이 속도를 낼수 있다면은 아마 요거 보고서 작성하는데 한 2주 정도? 정말로 오래 걸리면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 2, 3일에 하나씩.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이해킹 실무를 진짜 가시면은 이런 도메인 수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한개 정도, 정말 빠르면 한두개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까지 약한 이틀에서 3일 정도 한 사이트 하는데 예,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도 할겸 여러분들이 또 웹패킹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연습도 할겸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 해킹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해킹도 자동화 진단 도구를 이용한 뭐 이렇게 해킹도 테스트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룬허브.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뭐 모르시기도 하고 또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뭐 그렇습니다. 학생분들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자, 요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취약한 그러한 이미지들을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취약한 이미지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가상 환경에다가 불러오시면 돼요. 거의 다 이제 VMware 환경에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져오셔서 불러오시면은 어떤 사이트가 하나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트를 이제 접속을 해서 그냥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요. 루트 계정도 없습니다. 패스워드도 그런 것들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취약하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키값들을 획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CTF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CTF 형식이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런 취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적으로도 어느 정도 테스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 이미지 하나 대상으로 어떤 키값들을 획득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웹패킹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해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는 좀 이렇게 네트워크 해킹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저도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좀 풀어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이해킹을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환경들을 아마 접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실무 환경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요 환경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워드프레스 어떤 취약한 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루트 권한을 획득을 해서 어떤 키값들을 획득하는 것까지 이런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미지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렇게 여러 선배들을 통해 가지고 조언을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뭐 K실드 주니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교육기관에 어떤 면접을 보기 위한 그런 목적이 하겠지만은 또 실무에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에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팀 프로젝트 단위로 어떤 장기적인 형태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 주제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 주제에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들이 만약 뭐 무선 해킹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무선 해킹에 대해서 IoT 관련된 무선 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자동차와 관련된 무선 쪽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도 그런 무선 네트워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무선 네트워크를 이제 심화적으로 계속 이제 학습을 한 주제에 선택을 해서 정말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무기를 만들겠다.
이 주제만큼은 내가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BOB 쪽이나 그런 데서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공개하진 않는데, 요거는 제가 저한테 이제 학습을 이제 강의를 받고 그다음에 장기 과정의 한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 모의킹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아마 웹패킹을 조금만 공부하셨다면은 다 이해하는 그런 용어들로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뭐 중간에 욕심이 난다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그 스위치나 아니면 오픈VPN이나 그런 실제 환경같이 인프라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트북이나 PC에서는 구축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원이 좀 많아야 하거든요, 사실요. 자원이 정말로 이제 리얼하게 이거를 100% 리얼하게 어떤 인프라를 구성을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자원이 적어도 램이 한 32기가 정도 이상 거기다가 이제 뭐 하드도 좀 빵빵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은 각각 DMZ 구간하고 이제 내부망, 그다음에 오피스망 그렇게 세개 정도에 한 대씩 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고 난 뒤에 그 안에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입히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입힐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웹패킹, 그다음에 그 웹패킹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뭐 관리자 PC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오피스 PC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속여가지고 뭐 사회공학적으로 사용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워터링 공격까지도 진행을 해서 어떤 APT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시나리오까지 설계를 하고 또 이렇게 시연까지 하고 하려면은 공부할 영역들이 많이 있겠죠. 웹패킹뿐만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악성 앱이라는 것들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모바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인원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한 어떤 특징들, 그 다음에 그 악성 코드에 의해서 내부망에 들어왔을 때그 내부망에서는 또 어떻게 오피스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내부 시스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어떤 명령어들, 윈도우즈의 명령어들이나 리눅스에 대한 명령어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다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를 고려를 한다면, 아까처럼 여기다 제대로 인프라를 구현을 한다면은,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접근 권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공격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요. 그게 이제 교육으로 할 때하고 실무하고 접했을 때하고 좀 차이점, 그 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제 입장에서는 항상 공부할 때는 다양한 취약점들과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들을 실습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강화를 시켜놓지는 마세요. 예, 적당히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난 뒤에 그 실제 좀 다양한 취약점들을 경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좀큰 도움이 아마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러한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설계를 한다거나 컨텐츠를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이제 모의킹 업무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한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고 이렇게 장기 과정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몇개 정도 하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적어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야 할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단기 과정에 대해서, 단기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뒤에는 이제 장기 과정, 과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요. 학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